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아홉 번째 문맥의 흐름 두 번째입니다. 문맥의 흐름 두 번째는 제시된 문장의 적절한 위치를 찾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된 문장의 핵심을 먼저 파악합니다. 두 번째, 본지문 문장의 연결어, 대명사 이런 것에 유의하여 문장 간의 전후관계를 유추합니다. 세 번째, 내용 전개가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부분이죠.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찾도록 해보세요. 그 부분을 찾게 되면 그 부분에 제시된 문장을 넣고 내용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제시된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고 본지문의 내용 흐름상 단절이 발생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대체적으로 단일돌리형 혹은 대립구조형 지문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맥의 흐름 2019년 3월 고1 모의고사 38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제시문 보겠습니다. This may have worked in the past, but today, with the interconnected team processes, we don't want all people who are the same. 바로 이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어딘가에 나와 있겠죠? 이것이 have worked, work란 말은 일을 하다라고 하는 편이죠.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현재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With interconnected team processes. With가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된, 서로 연관된 process, 과정이라고 하는 편이죠. 서로 연관된 팀의 과정 때문에 이유로 해석했습니다. We don't want all people who are the same. 우리는 동일한 모든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날 동일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과거에는 동일한 사람들을 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동일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본지문 보겠습니다. Most of us have hired many people based on human resources criteria along with some technical and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 boss thought was important.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은 고용했다. 많은 사람들을 무엇에 근거하여, 무엇에 근거하여, 인적자원 기준에 근거하여. Along with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더불어 이런 표현이죠. 다음에 대조를 보세요. 이쪽 부분 괄호로 묶어두세요. 그러면 the but thought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That was important. 중요한 무엇, 사장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무엇, 무엇이죠? 전문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정보와 더불어 인적자원 기준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I've found that most people like to hire people just like themselves. 나는 대리아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하기를 좋아한다. Just like themselves. 그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좋아한다. Just like themselves. 그들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 무엇이죠? The same이죠. The same은 언제예요? 과거입니다. 오늘날에는 the same과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은 언제 때 얘기입니까? 바로 past, 과거의 얘기입니다. In a team, some need to be leaders, some need to be doers, some need to provide creative thought, some need to be inspirers, some need to provide imagination, and so on. 어느 한 팀에서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provide creative strengths, 창의적인 힘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inspirers, 사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상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타 등등.
바로 이쪽 부분은 뭡니까? The same입니까? 그 반대입니까? 그렇죠. 그 반대죠. 즉, 이쪽 부분은 오늘날입니다. Today입니다. 그러면 제시문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것이 과거에는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뭐예요? People just like themselves.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시문이 들어갈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 2번이 되겠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In others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이죠. 2번 문장의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2번 문장의 얘기의 핵심은 더 세임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죠. 그러면 in others 하면서 더 세임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된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In others, we are looking for a diversified team where members complement one another. 다시 말해서 우리는 diversified team, 다양한 이러한 뜻입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the same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즉, 2번 문장의 내용과 상통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 내에서 members, 구성원들은 complement, 보완하다, 서로를 보완하다. 즉, 팀 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를 보완하는 다양한 팀원들을 우리는 찾고 있다. 2번과 3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4번 문장 보시면 When putting together a new team or hiring team members, we need to look at each individual and how he or she fits into the whole of our team objective. Put together, 결합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A new team, 새로운 팀을 결합시킬 때, 즉 새로운 팀을 짤 때 혹은 hiring team members, 팀 구성원을 고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을? 각 개개인을 볼 필요가 있다. He or she, 바로 각 개인입니다. Fit into, 딱 들어맞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볼은 전체죠. 우리의 팀 전체 목표에 각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딱 들어맞는지를 look at,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무엇과 연관된 표현입니까? The same의 반대되는 개념. Diversified, 바로 이것과 연관된 표현이 되겠죠. The bigger the team, the more possibilities exist for diversity. 팀이 크면 클수록 다양성에 대한 보다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의 핵심은 과거에는 the same, 오늘날에는 다양성, diversity 혹은 diversified, 바로 이 단어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diversity 이 표현 역시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칸 문제로도 낼 수 있고 또 주관식 문제로도 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에는 2018년 3월 고의모의고사 39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A clay pot is an example of a material artifact. Clay pot, 그레이는 진흙이죠. Pot은 단지입니다. 즉, 진흙 항아리를 말합니다. Material artifact, 물질적인 재료로 만든 공예품. 진흙 항아리는 물질적인 재료로 만든 공예품의 한 예이다. Which, although transformed by human activity, is not all that far removed from its natural state.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절 내에서 종속절 주절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래서 종속절을 괄호로 묶어뒀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transform, 변형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물질적인 재료로 만든 공예품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all that 나와 있습니다. all that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렇죠. 바로 what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remove라고 하는 것은 옮기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어느 한 장소에서 어떤 것을 옮깁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는 바로 그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제거하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옮기다, 제거하다. From its natural state, 그것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far, 멀리 옮겨진 것, 즉 자연적인 상태를 상당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By acting on either natural or artificial resources through techniques, we alter them in various ways. Act on, 무엇에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either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or을 찾아라.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입니다.
artificial 인공적인 인공의 천연자원 혹은 인공자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엇을 통해서 through techniques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alter 변경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죠. This 그래서 we create artifacts 우리는 공예품을 만든다. Which form an important aspect of technologies. 바로 그것이 기술의 중요한 측면을 형성하게 된다. 변형을 시켜요. 그리고 무엇을 만듭니까? 공예품을 만듭니다. 무엇을 변형시키죠? 그것들 바로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혹은 인공자원 이런 것들을 변형을 시켜서 우리는 공예품을 만듭니다. 2번 문장 보시면 A plastic cup, a contact lens, and a computer chip on the other hand are examples of artifacts that are far removed from the original state of the natural resources needed to create them.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컨택트 렌즈 그리고 컴퓨터의 칩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무엇의 예입니까? 공예품 어떤 공예품? 그것들을 만들기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original state 원래의 상태로부터 far 상당히 멀어진 무엇으로부터 원래의 상태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것의 예죠. 그러면 on the other hand 바로 이 문장 앞에는 어떤 문장이 왔겠어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장 앞에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나오겠죠. 제시문 보세요. 제시문에서는 진흙 항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흙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원래 자연적인 상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플라스틱 컵, 컨택터 렌즈,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은 원래의 상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on the other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제시문이 들어갈 위치가 바로 2번 위치라고 하는 거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on the other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제시문이 들어갈 위치가 바로 2번 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장 계속 보겠습니다. Artifacts can serve as resources in other technological processes. 공예품들은 다른 기술적인 과정에 있어서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This is one of the important interaction effects within the technological system. 바로 이것이 기술적인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상호작용 효과의 하나이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바로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Each new technology increases the stock of available tools and resources that can be employed by other technologies to produce new artifacts. 다시 말해서 각각의 새로운 기술은 무엇을 증가시킨다? store이라고 하는 표현은 쌓아놓은 것, 축적을 말합니다. 이용 가능한 tools, 도구, resources, 자원 이런 것의 축적을 증가시킨다. employ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고용하다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는 use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용하다의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다른 기술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도구 그리고 자원의 축적을 증가시킨다. 문맥의 흐름 2019년 4월 고3 모의고사 38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먼저 제시문 살펴보겠습니다. Rather, say to yourself, what would I do if I lost my job? What would I do if I crashed my car? Rather, 오히려라고 하는 표현이죠. 뭐뭐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개념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라. What would I do if I lost my job? 내가 실직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할까? What would I do if I crashed my car? 만일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본지문 보겠습니다. You don't worry because you care. You worry because that is what you have learned to do. 여기 부정어 don't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와 있죠? 세미콜론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but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Not A, but B 이렇게 되겠죠. Not A, but B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이 근심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뭐뭐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즉 근심하는 것이 what you have learned to do,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학습한 것이기 때문이다. Worry is a very creative mental process.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창의적인 정신적인 과정이다. The questions you ask in your mind create your worries. You ask에서부터 mind까지를 괄호로 놓고 보세요. 그러면 문장에 준 questions, 동사는 create가 되겠죠. 당신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던지는 질문이 당신의 근심을 만든다. 스스로 근심을 만든다. 이 말이 되겠죠. If you ask what if questions, you send your mind up to worry. What if,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만일 뭐뭐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말입니다. 즉, what would happen? 만일 뭐뭐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What would happen? 바로 이 의미입니다. Question, 질문입니다. 만일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근심을 하도록 설정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what if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You may consistently ask, what if I lose my job? What if I crash my car? What if criminals attack me?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당신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뭐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만일 내가 실직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만일 내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범죄자가 나를 공격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스스로 근심거리를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All these what if phrases create movies in your mind. They constantly repeat different scenarios which create a state of worry. 이 모든 what if 문구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영화를 만들어낸다. 어떤 영화입니까? Constantly, 끊임없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나와 있죠? 이것의 선행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마인드가 선행사 아닙니다. 보세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전치사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명사, 전치사, 명사.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아니라 바로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관계대명사의 대세 선행사는 바로 movies, 영화가 되겠죠. 어떤 영화? 끊임없이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그것이 create a state of worry, 근심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Different scenario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different scenarios,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 movies that are created by these questions don't ram you into worry. 문장의 주 동사를 찾으세요. 문장의 주어는 movies. 동사는 무엇? 동사는 don't trap. 이쪽 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죠? 괄호로 묶고 드세요. 이와 같은 질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당신을 근심 속에 가두지 않는다. 앞에 문장 보세요. 이러이러한 문구들이 만들어낸 영화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영화가 근심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영화들이 당신을 근심 속에 가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과 지금 읽은 이 문장은 서로 배치된다는 것, 상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영화가 여기 나오는 이 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영화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what if phrase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영화는 다른 표현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These questions, 이와 같은 질문들, 이와 같은 질문들이 뭡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만일 내가 실직하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위에 있는 문장은 만일 내가 실직하게 되면 what would I do? 내가 무엇을 할까? 밑에 있는 문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찌 될까? 그것을 근심하는 거죠. 위에 있는 문장은 what would I do? 내가 무엇을 할까? 적극적인 대처 방법을 찾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 바로 그것이 근심으로부터 당신을 벗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give you action steps that direct your mind. They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they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행동의 단계를 제공해 준다. 행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direct your mind, 당신의 의식을 지시해 주는 것. 즉,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무엇을 해야지 라고 하는 행동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Create a procedure for different scenarios and make a peace with your thinking.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행동의 절차를 만들어라. 그리고 make a peace with your thinking. 그리고 당신의 생각에 평안함을 갖도록 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procedure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procedure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action steps,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what would I do? 바로 이 표현과 what if 이 표현입니다. what if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당황하는 것, 걱정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what would I do?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적극적인 대처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제시된 문장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위치, 그렇죠. 바로 3번 자리가 되겠죠. 이상으로 문맥의 흐름 두 번째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